오빠가 정비서 엄마랑 왜? 두 사람이 왜 만나지? 궁금하면 렛츠 고! 오빠! 세라노! 사돈 처녀! 오빠가 왜 우리 사돈 어른을 만나? 원장님이 사모님 이렇게 집안일 하시는 거 알면 좋나요?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. 우리 진이한테 맛있는 거 직접 만들어주고 싶어서. 진이가 그렇게 좋으세요? 네. 엄마, 맛있는 냄새 때문에 공부 집중 안 돼요. 짜잔!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맛바두부지! 맛있겠다. 진이야. 뭐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. 아줌마한테 배워서 맛있게 만들어줄게. 큰일 났어요. 엄마가 점점 더 좋아져요. 내가 더 큰일 났어요. 우리 딸이 점점 더 좋아져요. 원장님 오셨어요? 네. 아빠! 다녀오셨어요? 왔어요. 저녁 준비 다 됐어요. 네, 씻고 올게요. 잘한다, 우리 딸. 잘한다. 진이부터 사랑하게 됐어요. 남편이 아닌 딸부터. 그래서 진이한테 더 잘하고 싶어요. 남편이 아닌 그 남자의 딸부터 사랑하게 된 여자. 내가 상은 씨 당신을 그렇게 가련한 여자로 만들었군요. 어서오세요. 아저씨, 우리 세트 두 개 주세요. 아이! 사부님, 우리 이거 먹고 풀 거 풀고 힘내요. 우리가 풀 게 뭔데? 저비서 우리 새언니. 사부님 친척동생인 줄 모르고 욕한 거 생각해보니까 엄청 열받았을 것 같아요. 영숙이, 네 입장에선 화영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뭐. 앞으로는 사부님 앞에서 조비서 욕 안 하고 뒤에서 욕할게요. 고맙네. 앞에서 아니고 뒤에서 욕한다니. 잠깐만요. 아저씨, 여기 알바 말고 정직원 뽑을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. 왜, 병식이 하려고? 아니요. 우리 사부님 어때요? 네 사부님 체육관에서 일하잖아. 사정 있어서 그만두셨어요. 우리 사부님 인물이 좀 딸려서 그렇지 사람 괜찮고 성실하고 진짜 성실의 아이콘이에요. 병숙이가 보장하는 사람이면 믿을만 하겠네. 인물도 저만하면 남자답고 괜찮구만. 딸리긴 뭐가 딸려. 어머, 그래요? 저렇게 생긴 게 남자답고 괜찮은 거예요?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. 병숙이가 아직 저 남자한테 미련이 있나? 왜 둘이 날 보고 웃지? 어떻게 두 분이 아시냐고요? 네 새언니 조아영 씨가 그새 자기 엄마한테 우리 회사에 왔다가 경비한테 쫓겨난 걸 말해서 나한테 따지러 오셨어. 응? 따님 말만 듣고 저한테 따지실 게 아니라 경우도 없이 남의 회사에 들이닥쳐서 어떤 행패를 부렸는지 내가 잘 설명드리고 있는 중이었어. 안 그렇습니까? 아무리 우리 화영이가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임신 아내를 경비까지 불러서 끌어내고 그쪽도 경우가 아닌 것 같네요.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너 이세란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도 말씀드렸어. 앞으로 이런 일 없으려면 너부터 주의시키라고. 사돈 처녀, 우리 화영이 성격 몰라? 앞으로는 경고망동한 일 안 했으면 좋겠어. 그럼. 네. 아니, 사돈 어른은 뭐 그런 일로 형제 오빠까지 찾아와? 딸이나 엄마나 부르르한 성격은 못 말려, 진짜.
나도 가봐야겠다. 너 거기 좀 앉아. 오빠, 내가 약속이 있어서. 앉으라고 했다. 아줌마, 잠깐 앉아봐.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? 나한테 5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 만나면 열받고 마음에 안 들어. 근데 안 보면 궁금하고 또 보고 싶고. 친구분 어떤 게 마음에 안 드시는데요? 아들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해서 새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새며느리가 임신을 했지 뭐야? 어, 아니지. 아기를 가져서 이혼을 했구나. 세상에. 남편 바람나서 이혼당한 여잔 무슨 죄인데요? 그러니까 원래 며느리가 요즘 진짜 보기 드문 효부에 흠잡을 데 없는 애였거든. 그렇게 지 원래 며느리한테 못할 짓을 해놓고 요즘 새 며느리가 아기 가졌다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얄미운 거 있지? 얄미울 만하네요. 사람들이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었는지.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지 눈에선 피눈물 난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요. 그치, 얄밉지. 근데 그 기집애는 내가 지 새 며느리한테 욕한다고 오히려 나한테 화내는 거 있지? 네. 그렇긴 해도 50년 친구시니까 싸우지 말고 잘 지내세요. 그래야겠지. 아, 아줌마한테 답답한 거 말하고 나니까 시원하다. 아무튼 승미 그 기집애는 좋게 봐주려고 해도 반만 떨어진다니까. 아, 지가 뭔데 남의 며느리를 욕해? 형님, 승면이랑 자꾸 싸우면 우리 세란이만 힘들어요. 세란이가 형주한테 마음 있는 거 모르세요? 남자가 뭐 승미 아들 하나야? 우리 세란이 승미 아들보다 더 근사한 놈하고 결혼시키면 돼. 형주, 팀워크로 후계자예요. 그보다 더 근사한 세란이 짝이 어딨어요? 게다가 형주 외아들이라 그제 산다 형주 건데. 게다가 승면이 성격 말랑말랑해서 시어머니 시집살이 할 걱정도 없고. 형님, 세란이가 형주 때문에 팀워크룹 들어갔는데 예은이도 거기서 일한대요. 뭐? 아니 그 화상이 그 큰 회사를 어떻게 들어갔대? 그건 저도 모르겠고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세란이 말로는 예은이가 형주를 마음에 들고 그 회사를 들어갔다고 그러던데요. 뭐? 아이고, 지가 마음에 두면 승미 아들이 이혼 여인 그 화상한테 넘어가기라도 한대? 아이고, 기도 안 차네. 아이고, 참. 아이고. 저도 세란이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. 팀워크로 후계자에, 총각에, 나이도 예은이보다 어린데 그런 형주가 뭐가 부족해서. 그리고 예은인 우리 세란이 상대도 안 돼요. 안 되지, 그럼. 지까지 있게 우리 세란이 적수가 돼? 너 나 미행했니? 뭐 미행이라니. 아, 내가 요 근처에 약속 있어서 지나가다가 오빠랑 사돈 어른이랑 있길래 너무 이상해서 들어와 본 거거든? 너한테 자꾸 실망하게 된다 이 사람.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. 윤유연 씨를 힘들게 했던 니네 가족 생각하면 화가 나.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겠지? 윤유연 그 여자가 그래? 그래도 난 그 여자가 한때 내 올케 언니였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돼서 잘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. 오빠한테 날 나쁘게 말해서 오빠랑 나랑 좋은 사이 이간질이 나고. 윤여 씨 너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. 내가 미루어 짐작한 거야. 됐어. 끝까지 그 여자 편들 필요 없어. 오빠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여자한테도 좋을 거 없어. 윤예은 진짜 오빠가 꽂아준 낙하산이라면 내가 정식으로 회사에 문제 제기할 거야. 실력으로 공모전 통해서 팀워에 들어왔어, 윤예은 씨. 그러니까 낙하산이니 어쩌니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소문 퍼뜨리면 내가 널 회사에서 내보낼 거야. 오빠, 완전 미쳤구나. 내가 오빠 좋아한다고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? 혼자 사람 좋아하는 게 죄야? 부담 주잖아. 혼자 좋아하면서 부담 주면 죄야.
돼? 진짜 가지가지로 재수없게 나오네. 여자 보는 눈 저렴하기는. 윤예은한테 내가 밀리다니 이게 말이 돼? 자존심 상해.